배경 때문에 사건이 오히려 일어나는 배경이 좀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어서 지금 우리 교재에 아주 길게 메밀꽃 필 무렵의 배경이 지니는 의미를 여러분에게 실어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읽어보시고요. 자, 전체 보세요. 내용은 간단해요. 위기도 없어요. 뭐 위기가 없다 이런 걸 떠나서 전체적인 내용 굉장히 간단하죠. 상태에서 허세훈과 동희가 만나. 근데 첫 만남은 굉장히 안 좋게 만납니다. 자, 전개. 대화로 가는 길에 의해서 허세훈의 사랑 이야기를 회상해요. 근데 이야기를 결정적으로 동희는 못 들어요. 왜못 듣게 되는지는 그 상황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절정. 허세훈과 동희의 관계가 암시가 돼요. 동희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물어보는 거죠. 허세훈이 자기 이야기 실컷 한 다음에 이제 동희한테 뭐 이것저것 물어보는데 그 이야기를 통해서 어쩌면 동희 어머니가 그 성서방 처녀일지도 모른다. 사라져버린 성서방 처녀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동희가 왼손잡이인 걸 확인하고 허생원이 갑자기 동희와 함께 제천으로 갈 것을 제안하지요. 동희가 어머니 보러 제천으로 간다. 그러니까 이제 허생원이 자기도 진짜 그 동희 어머니가 성서방 내 처녀인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가슴 두근거리면서 하면서 끝납니다. 열린 결말. 열린 결말, 진짜 맞는지 아닌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내용은 간단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진짜 그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아름답다라고 소문난, 자, 그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장이란, 여름장, 이게 바로 이 소설의 처음 부분이에요. 여름, 지금 현재 계절적 배경, 여름장. 장날, 애시당초에 글러서 해는 아직 중천에 있건만 장판은 그 장이 선 곳, 장을 막 버려놓은 곳, 장판은 벌써 쓸쓸하고 더운 햇발이 벌려놓은 전휘장. 그왜 지금도 가끔 그런 모습 볼수 있지만 뭐 옛날에야 뭐 장이라고 해봤자 뭐 이렇게 번듯하게 가게를 차려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천막 같은 걸 이렇게 대충 쳐놓고 그 아래에서 물건을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전휘장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가게에 쳐놓은 그 장막 같은 거, 휘장 밑으로 등줄기를 훅훅 보는다. 그러니까 한여름에는 그 밑에 있으면 유독 더 뜨거워요. 그죠? 마을 사람들은 거지반 돌아간 뒤요. 팔리지 못한 나무꾼 배가 길거리에 궁시거리고 뭐 어찌할 줄 모르고 그냥 괜히 그냥 머뭇머뭇 뭐 쭈뼛쭈뼛거리는 거 궁시거리고들 있으나 석유병이나 받고 고깃말이나 사면 족할 이 축두를 바라고 언제까지든지 버티고 있을 법은 없다.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 여름이니까 막 계속해서 귀찮게 날아드는 파리 떼그 팔이 자꾸 얼굴에 들러붙으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춥춥스럽게 날아드는 파리 떼도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찮다. 이 각다기는 원래 모기같이 생겼는데 좀 모기보다 큰. 그래서 우리 막 그런 거 보면 되게 겁나는데 사실 실상 작은 모기보다 오히려 뭐 안전한 피를 빨지 않는 그런 벌레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찮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각다기라고 하는 것은 비유예요, 비유. 그러니까 그렇게 뭐 이제 사람들을 좀 귀찮게 구는, 귀찮게 구는 모기같이 생긴 사람들. 그니까 이제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장터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한테 장난질 치는 아이들, 뭐 그런 아이들을 비유한다라고 하는 거. 그런 장난꾼 각다기들도 귀찮다. 얼금뱅이요, 왼손잡이인 드팀전의 허생원. 주인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얼금뱅이, 이건 생긴 얼굴, 외양 묘사. 그니까 얼굴이 군데군데 펴서 얼굴이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뭐가 이렇게 얼굴에 펴서 뭐가 나 있는 얼금뱅이요. 그다음에 왼손잡이, 왼손잡이. 지금은 왼손잡이가 뭐좀 흔하다. 그리고 일부러 또 왼손을 쓰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양손잡이. 근데 옛날에는 왼손잡이면 이제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막 아이가 왼손을 쓰면 그걸 어떡하든 오른손을 쓰게 하려고 막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이제 왼손잡이가 옛날에는 좀 드물었기 때문에 왼손잡이를 이렇게 특성으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왼손잡이. 자, 드팀전이라고 하는 것은 허생원이 파는 물건, 옷감. 옷감을 파는 장돌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공 허생원에 대한 정보가 쭉 나오죠. 외양 묘사, 특징, 그 다음에 어떤 물건을 파는 장돌뱅인지. 허생원은 기어코 동업,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조선달. 이 선달도 이름 아니에요. 그냥 성 뒤에다 붙인 그냥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낚구어 보았다, 낚시를 했다는 뜻이에요.
아유, 그만 거둘까? 그만 거둡시다가 아니라 그만 거두는 게 어떨까? 슬슬. 잘 생각했네. 봉평장에서 한 번이나 흐뭇하게 만족할 만큼 사본 일이 있을까?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팔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옷감을 파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다라고 하는 건 옛날 표현으로는 팔다의 의미. 그러니까 봉평장에서 뭐 만족할 만큼 팔아본 일이 있었을까? 내일 대화장에서나 한몫 벌어야겠네. 그러니까 오늘은 봉평장, 내일은 대화장, 그 다음은 또 어느 장, 이렇게 계속 장에서 장터로 옮겨 다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일은 대화장으로 가려고 하는구나.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될 걸. 달이 뜨렸다. 달, 달, 달. 바로 이 달이 이 소설의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소재입니다. 오늘 밤은 밤을 새서 걸어야 되는데 달이 뜨겠지? 이달 밝은 밤이면 꼭 허생원은 과거의 어떤 일을 떠올리게 된다라고 하는 거. 자, 달 아주 중요한 달 나오고 있고요. 자, 이제 그다음 이제 중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 이야기에 허생원이 꼭이 봉평장에 오면 들으는 주막이 있거든요. 사실 그 주막에서 술을 파는 그 주모에게 약간 마음이 있는데 항상 그 주막에 가면 이제 이 장돌뱅이들이 그 주막에 들러 술을 먹고 그 주모에게 치근덕거리는 것을 이제 볼수 있고 그래서 이제 허생원은 자기가 나이도 있고 얼굴도 얼굴뱅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주모한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고 그냥 가서 술만 먹고 오는데 이제 그날은 마침 거기에 이제 동이가 그 주모랑 같이 있는 걸 보고 이제 동이를 뭐라고 하고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동이를 그렇게 해서 내쫓았는데 나중에 동이가 다시 돌아와서 허생원 나기를 아까 장터에 봤던 그 장난치는 아이들이 괴롭히고 있다. 그걸 알려주는 게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런 인연으로 허생원과 조선들과 이 동이가 함께 이제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살짝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산길을 넘어가는데 허생원이 조선달 편을 바라는 보았으나 물론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해서였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밤에도 또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 성서명래 처녀 이야기를 하려고 해. 그러면 이제 조선달을 쳐다봐. 분위기를 보는 거죠. 그게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아유 조선달 미안해. 내 오늘 밤도 그 이야기 하려고 하네. 그런 게 미안해서가 아니라 달빛에 감동해서. 이런 달밤에는 그런 이야기가 제격이었다. 그러니까 딱그 달밤이 요런 얘기 하기에 좋은. 그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조선달 동이와 허생원이 대화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런 달밤이 아니라면 허생원은 이 이야기를 안 했을 거라는 거죠. 분위기 때문이야. 내가 오늘 밤에도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달빛 때문이야. 달빛이 너무 좋아서 감동하여서였다. 이지러는 졌으나, 그러니까 살짝 한기퉁이가 좀 이렇게 이그러지긴 했으나, 이지러는 졌으나, 보름달을 가재라고 하는 건 보름달을 갓, 그러니까 보름은 아닌데 보름 가까운 보름을 갓 지난 달은. 그러니까 보름에서 하루 이틀만 지나도 달이 동그랗잖아요. 뭐저 같은 경우에는 보름 하루 이틀 지난 달은 구분이 안 되는데 보름을 지난 지 얼마 안 돼서 여전히 좀 크고 둥그런 모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드러운 빛을 흐붓이 아주 넉넉하게 포근하게 흘리고 있다. 누가 달빛을 그렇게 흘리고 있다라고 해서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름다운 달밤이야. 아름다운 달밤이야. 이런 아름다운 달밤에는 누구 만나고 싶어? 좋은 얘기 하고 싶어? 뭐 이럴 때뭐 음악까지 들으면 어유 뭐 그냥 분위기는 그걸로 끝이지요. 아주 서정적인 묘사. 아름다운 달밤이다. 대화까지 가는 70리의 밤길. 이게 지금 배경이에요. 대화까지 가는 70리의 밤. 시간적 배경. 길. 공간적 배경. 배경이 나와 있습니다. 고개를 둘이나 넘고 개울을 하나 건너고 벌판과 산길을 걸어야 된다. 지금 여기 얼핏 나와 있는 그 대화까지의 길 있잖아요. 고개를 넘어 개울을 건너 이 개울에서 나자빠집니다. 벌판 산길 이게 대화까지 가는 길의 여정인데 우리 인생길도 이래요. 고개 넘어갈 때 있고 내려갈 때 있고 물에 빠질 때 있고 평평한 벌판 나올 때 있고 또 산길 걸을 때 있고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자, 길은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게요? 길이 지금 산허리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건 산허리, 꼭대기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어디에 산중턱,
지금 이 사람들이 산 중간쯤, 산 중턱에 나 있는 길을 터벅터벅 나귀를 타고 걸어가고 있다. 자, 여기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있잖아요. 바로 요 부분이에요. 다른 표현들도 되게 서정적이고 잘 아름답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서정적인 분위기, 서정적인 문체의 가장 앞권,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 심지어 요 부분만, 요 지금 괄호 친 부분, 우리 밑줄 그어져 있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문제에 나오기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요 부분은요, 자, 설명 방법 묘사. 묘사. 아주 마치 그림을 그리듯 자세하게 표현하는 걸 묘사라고 하는데, 분위기가 너무나 잘 묘사가 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의 상상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혹시나 이런 달밤에 어디를 가보시거나 아니면 뭐 여행지 아니면 동네에서 산책을 해보시거나 뭐 그런 경험이 있다면 그때 그 아름다웠던 기억을 떠올리시면서 한번 살짝 오버랩 시켜보세요. 자, 밤중을 지난 무렵인지 죽은 듯이 고요해. 진짜 한밤중에 시골길 뭐 없잖아.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주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짐승 같은. 자, 달은 원래 생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얼마나 조용한지 그 달의 숨소리. 거기 또 마치 살아있는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들리며 그만큼 고요하다라는 거지. 가깝게 느껴지고 콩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 흐뭇한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 진짜 아름답지 않나요? 그러니까 고요하고 아름다운 달밤의 분위기. 고요하고 고요해. 그리고 아름다운 달밤. 한밤중 달밤의 분위기를 묘사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달의 숨소리가 잡힐 듯. 그러니까 굉장히 달이 크니까 유독 가깝게 느껴지고 조용하다 보니까 숨소리가 들릴 정도로 약간은 원시적인 신비로움, 원시적인 신비로움도 느껴지는 신비롭기도 하고 고요하고 아름다운 그런 달밤의 분위기를 묘사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달밤에는 진짜 좋은 얘기 해야 돼요. 내 옆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도 아마 이런 달밤에는 예뻐 보이지 않을까? 왠지 내 마음속에 있는 비밀 하나 툭 던져서 얘기해 주고 싶은 분위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나는 그럴 마음이 없는데 내가 분위기 때문에 그날 얘기를 또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근데 충분히 공감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붉은 대궁이 향기 같이 애잔하고, 붉은 대궁이 시각이지요. 향기, 후각이지요. 공감각은 아니고, 시각과 후각을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붉은 대궁이 향기 같이 애잔하고, 나귀들의 걸음도 시원하다. 뭐 막힐 게 없으니까. 그리고 뭐 아주 가파른 산길도 아니어서, 그냥 나귀들도 딸랑딸랑거리면서 주인을 싣고, 그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자, 길이 좁은 까닭에 세 사람은 나귀를 타고 외줄로 늘어섰습니다. 외줄로.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알겠죠? 산길이 좁다 보니까 옆으로 나란히 가면 좋은데 그게 힘드니까 한 줄로, 외줄로 늘어섰다.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방울소리가 시원스럽게 딸랑딸랑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잘 보세요. 자, 방울 소리입니다. 소리. 청각이지요. 근데 그것이 마치 메밀밭으로 흘러가는 게 보이는 것처럼 표현했지요. 여기는 청각의 시각화라고 해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감각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공감각적 심상이 쓰였습니다.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메밀밭계로 흘러간다. 앞장선 허생원의 이야기 소리는 꽁무니에선 동이에게는 확적히는 안 들렸으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줄로 솟아가는데 맨 앞에 허생원, 가운데 조선달, 그 뒤가 동이, 그리고 나귀들을 타고 걸어가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간격이 있겠죠. 그래서 허생원이 조선달에게 항상 했던 그 성서방네 처녀와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뒤에 있는 동이에게는 안 들립니다. 근데 이게 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작가의 의도적인 설정이에요. 만약에 동이가 허생원의 이야기를 들었으면 왠지 그 이야기가 우리 어머니 이야기와 좀 비슷한데요 하면서 막 벌써 거기서부터 밝혀졌을지 모르는데 허생원이 성서방네 처녀 이야기 동이 들으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분위기에 취해서 하는 얘기라 목소리도 크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외줄로 가다 보니까 맨 뒤에선 동이에게는 그 이야기가 안 들리고
동이는 그걸 전혀 모른 상태에서 나중에 이제 좀 길이 평평한 곳에 나오면 세 사람이 나란히 걷게 되면서 어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제 허생원은 혼자 생각에 이야기가 많이 겹치는데 그럼 저 젊은이가 혹시 나의 아들? 이런 생각을 혼자 하게끔 만들기 위한 아주 치밀한 설정. 그러니까 단편은요, 장편처럼 복잡하고 뭐 이런 건 없지만 대신 짧다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끝내버리는 것 같지만 이렇게 요소요소요소의 복선이나 의도적인 설정을 통해서 아주 압축미 있게 이렇게 우리에게 읽는 재미를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는 그대로, 그냥 동의는 동의대로 뭐 얘기 안 들면 어때? 그냥 아저씨들끼리 얘기하시는 거겠지? 아, 나는 그냥 이 분위기 느끼면서 갈랜다. 그냥 그대로 그냥 개운한 제멋에 적적하진 않았다. 만약에 동의가 아저씨, 뭐 제가 들리도록 크게 얘기해 주세요. 저도 심심해요. 뭐좀 듣고 싶어요. 그랬으면 이야기는 벌써 끝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는 요 정도의 본문만 실려 있고 이제 이 뒤에 허생원이 뭐 동의의 이야기를 통해 짐작하는 거, 동의 등에 업히면서 왠지 아들일지 모른다 생각하니까 좀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왼손잡이 눈에 확 띄는 거, 그래서 이제 그 동의 어머니가 있는 제천에 같이 가기로 한 거. 전혀 뭐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들이 쭉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별로 긴 지문이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장면들은 봤으니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거리가 먼 거.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장돌뱅이의 비극적 삶을 통하여 인생의 비극성을 제시하고 있다. 비극이 두 번이나 나와 있는데 사실 뭐 장돌뱅이로서 떠돌이 삶을 사는 게뭐 행복하거나 안정적인 삶은 아니지만 여기에 뭐 비극성을 두 번이나 강조할 만큼 그런 비극미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오히려 나름 만족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렇게 길을 그렇게 떠돌이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잊지 못할 인연이 있었고, 뭐 잘하면 뭐 자신의 혈육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비극성하고는 거리가 멀다. 답은 4번이고요. 그다음 2번.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을 바르게 말한 것은 했는데, 무조건 4번이죠. 무조건 4번. 낭만적 배경이, 서정적 분위기. 이겁니다. 다른 건 필요 없어요.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밑줄 친 부분의 진술 방식과 유사한 것은 했는데 밑줄 친 부분을 볼까요? 묘사. 묘사. 아주 아주 이 소설의 가장 아름답다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것을 확인하려고 그 봉평에 간대요. 그 메밀밭을 본대요. 근데 이 아름다움을 진짜 느끼려면 밤에 가야 되는데 저는 낮에 갔기 때문에 숨이 막힐 정도는 아니었지만 소금을 뿌린 듯이 뭐요 정도는 좀 공감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묘사다라고 하는 거. 그러면 지금 우리는 1, 2, 3, 4번 중에 묘사를 찾으면 돼요. 자, 일단 답은요. 몇 번이냐면 4번입니다. 여기 다 4번이 답이네. 4번을 보시면 백합은 장미와 달리아처럼 빛깔도 야단스럽게 아름답지도 아니하다. 그러나 하얀 색깔의 순결한 맛은 볼수록 우리의 마음을 끌리게 한다 해서 이제 백합을 묘사해 놓았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지금 나머지들은 보시면 어떤 어떤 동작 움직임 그 순서에 따른 움직임 위주로 나와 있어서 이런 건 우리가 서사라고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1번 같은 경우에는 달린다, 건넌다, 올라간다라고 하는 어떤 동작의 변화. 3번 같은 경우에도 찾아갔다, 머뭇거리다가 그대로 돌아섰다. 그 다음에, 아, 2번이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도 쓰러져 있다, 결정적으로 1시간 후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은 어떤 동작의 변화가 있는 서사. 그런데 4번만이 백합의 모습을 나타내는 묘사이기 때문에 3번 문제의 답을 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메밀꽃 필 무렵 좀더 여러분들이 아름다움을 느끼기 위해서는 본문을 읽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해서 메밀꽃 필 무렵 아쉬운 대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고생 많으셨고요. 깡쌤은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